네, 저희가 화이팅을 할 텐데요. 우리 드라마가 다시 만난 세계 죽이면 다 만세가 된단 말이죠. 만세를 볼 텐데, 아, 다 들지 마시고 가슴까지만 손을 들고, 네, 자, 다 만세, 네,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네, 만세 포즈입니다. 자, 거기서 우리는 1등을 할 거예요. 거기서 바로 엄지손가락을 내고 화이팅. 자, 네, 잘해주셨습니다. 네, 조금만 계시고요. 자, 감독님, 네, 만세를 부르고 그리고 화이팅을 엄지손가락 내주세요. 네, 자, 일단 만세 먼저. 하나, 둘, 셋, 만세, 만세. 네, 그 다음에 바꾸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엄지손가락. 네, 잘하셨습니다. 자, 잠깐 이제 손 내려주시고요. 갑자기 방금 영상에서도 들으셨지만 짧은 잠인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12년이라는 세월이 네, 흘러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저는요. 네, 가장 중점으로 뒀던 것은 좀 미소였던 것 같습니다. 네, 혜성이의 그런 밝은 모습, 네, 밝은 미소를 네, 주안점으로 두고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오랜만에 굉장히 이렇게 밝은 캐릭터를 네, 맡게 되어서 네, 많이 현장에서 설레이면서 촬영 중입니다. 네, 저는 12년의 세월을 지나고서 현재 정원 역할을 맡았고요.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친구 혜성이를 그리워하면서 12년 세월을 보냈고 현재는 레스토랑에서 주방 보조로 5년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백수찬 감독님과 이명 작가님의 콤비를 굉장히 기대했었고요. 또 제가 캐스팅이 돼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이번 작품에 임하면서 로맨스를 잘 그려내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김정원 제가 맡았는데요. 처음 캐스팅 됐을 때 되게 많이 기뻤어요. 제가 되게 학생 역할을 되게 해보고 싶기도 했었고 되게 워낙 성격이 밝기도 해서 되게 열심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정원 씨가 일하는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고요.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경제력이 좋더라고. 아무래도 여진규 씨랑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캐릭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품을 봤을 때는 너무 즐겁고 재밌게 다음 편이 계속 궁금해지고 해서 꼭 너무 하고 싶다고 불렀고요. 또 이렇게 좋은 역할을 감독님 또 이렇게 주셔서 굉장히 기분 좋게 신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만세! 만세! 네.